요즘 뉴욕 출근하러 나갈 때 저의 출근 룰인데요. 일단 모자를 이렇게 쓰고, 지금 미국은 마스크를 잘안 써요. 마스크 쓰면 오히려 타겟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혹시나 해서 항상 가방에 이제부터 들고 다니는 마스크, 장갑, 그리고 올가닉 세니타이저. 이건 뿌리는 거고요. 이거는 세니타이저. 이렇게 오늘 들고 나갑니다. 끼고 나가야지. 무서워. 정말 출근. 나갈까요? 터치라서 일단 좀 닦고. 이거 물기가 있으니까 안 되나 봐. 다음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닦아 드릴게요. 아, 참. 이렇게 비자 마스터카드 탭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카드 아니어도 미국에서는 구글페이, 애플페이. 한 명도 마스크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썼죠? 진짜 마스크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 미국 사람이 이상하게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지금 더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면 확진자라는 생각에 오히려 타겟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시안들은 쓰는 걸 두려워하고 미국 사람들은 문화 자체상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감기가 정말 심하게 걸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만 그 마스크들 다 쟁여놓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부터 안 걸려야 친구들이 걸리지 않으니까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회사 이곳 저곳에 배치되어 있는 세니타이저 2리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화장실 광고 20초.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맨하탄 지도가 보여요. 그럼 색깔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쉐어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여기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고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떠요. 파지티브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데를 보시면 여기
여기는 지금 제일 잘 많이 아시는 곳을 볼까요? 라디오 3 뮤지컬. 그러면은 주소 나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아티클. 무서워서 빨리 퇴근을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없죠. 이제 슬슬 회사들이 다 클로즈하고 좀 자택근무로 많이 다운되고 저희는 지금 5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 딱 한 가지는 집에 들어왔을 때 해가 떠 있다는 거? 이것 빼고는 좋은 점 없는 것 같아요. 자, 제 비상식량? 슝.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비빔면, 진라면, 순한면, 순한 맛으로? 그리고 신라면, 짜파게티, 3분 커리, 햇반, 그리고 또 하나름 온라인에서 오더해서 18일날 도착하는 거, 이거의 두 배만큼?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가요?